땡동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처음으로 영상을 찍는 날이네요. 2018년 1월 23일 화요일이에요. 오늘이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영상을 찍는데 많이 낯서네요. 다들 뭐하고 지내는지 너무나도 궁금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으면서 그냥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That's it, 이렇게 한답니다. 가끔씩 연습실 추우면 제 힛 아이템을 보여드릴게요. 바로 드라이기예요. 이게 제 연습생 때부터 썼던 드라이기인데 앞에가 부러져가지고 박스 테이프를 감았어요. 추우면 이렇게 해서 추우면 이렇게 있어요. 추우면 히터도 있는데 히터 틀면 이제 저만 춥다고 히터 틀 수 없잖아요. 그래서 히터 틀면서 누가 또 연습하다가 또 더울 수도 있으니까 또 끄더라고요. 그래서 드라이기를 통해서 제가 추위를 달래곤 합니다. 여러분 이거 같이 봐요. 뮤비 현장이죠, 뭐 뮤비 현장. 진짜 풋풋하죠. 가끔 보는데 이때랑 지금이랑 진짜 많이 다른 것 같아. 나네? 입었는데요. 자주 색깔, 수고형은 초록 색깔. 신호등이야, 신호등. 이때 막. 이때 비하인드 있으면 제가 바지가 터졌어요. 바지를 한번 꿰맸어요. 귀여워 귀여워. 팬들 안녕. 지금 제가 찍는 시간은 오후에요. 오후 4시 2분인데 앨리스 보고 싶네요. 앨리스 참 보고 싶어요. 제가 다이어트 한다고 막 걱정하시는 앨리스도 계시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요. 저 다이어트 안 해요. 그냥 건강해지려고, 이뻐 보이려고. 내일 허각 선배님 뮤비 촬영인데 촬영장에서 어떨지 궁금한데 노래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그리고 허각 선배님 진짜 믿고 듣는 노래니까 많이 사랑해주세요. 이번에 제가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는데 또 기회가 주어져서 또 이렇게 출연하게 되었답니다. 또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바람이에요. 이제 저도 이제 슬슬 밥을 먹으러 가려고 해요. 제 밥이 궁금하다고요? 네, 우리 앨리스분도 그럴 줄 알고 제가 또 밥을 또 보여드릴게요. 제가 먹는 밥은 요겁니다. 자, 맛있겠죠? 하얀 속살에 이 부드러운, 부드럽지 않네. 퍽퍽한 가슴살과. 그리고 건강을 챙기기 위한 카카오닉스라고 하죠, 요즘에. 카카오닉스가 몸에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카카오닉스랑 요플레랑 닭가슴살로 밥을 먹고 헬스장을 갈 겁니다. 갔다 와서 프로틴 먹고. 좋죠? 오늘 클립보드는 세준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오늘 고생했어요.